제약 바이오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미국 최대 암학회인 아스코 2024입니다. 이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이번 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통상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초록 발표 시즌이 있는데 현지 시간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입니다. 국내는 유한양행, 리가켐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큐리언트 등 10개 기업이 출격을 합니다. 이 아스코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 바이오텍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고용 지표가 냉각되면서 제약바이오 주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K-바이오, 미국 무대에서 저력을 뽐낼 수 있길 바랍니다. EGA의 뷰였습니다.